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전 동국대 교법사이신 진우 스님입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이 자승전 총무원장의 사망을 소신 공양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진우 스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조계종이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취재했고 단독 기사를 쓰기도 했던 오마이뉴스 박수림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두분뭐 잠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국법회 야단법석 대변인 맡고 있는 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사회부 사건팀에서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수림입니다. 최근에 7장사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진우 스님 요즘 뭐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안녕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자승전 총무원장 을그 강하게 비판했다가 징계도 받고 이러저러한 소송까지도 이제 휘말리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식장에 다녀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연결식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일단 돌아가신 분이니까 예예. 망자에 대한 그래도 예의는 예우 차원이겠죠? 예예. 예우 차원이기도 하고, 예예.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한 스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예. 공도 없지는 않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리고 저와의 인연도 있어서 예예. 그래서 권해드리기는 해야 되겠다 예예. 싶어서 예예. 예예. 조문은 갔었고, 분위기는 어느 장례식장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조금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상자 스님들은 그래도 좀 이제는 좀 화해를 좀 예. 하자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아, 분도 있었는데, 예. 조계종 이제 관계자, 특히 이제 호흡부 관계자들은 제가 그 자리에서 미국에 있던 신도들도 만났어요. 아, 이제 예. 그런데 그 신도들하고 나가는 걸또제 뒤를 미행을 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제가 또 연락을 받아서 그 신도들하고 얘기하는 내내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 신도들한테도 좀 미안했고. 자승스님과의 인연과 악연을 그 시청자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지.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 있다가 미얀마로 이제 수행을 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미얀마에 홍수도 나고 내정이 불안해서 조금 머뭇거리고 있을 때 목동에 있는 국제선센터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이제 그 절이 생겨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도스님으로 갔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자승스님이 저를 아주 잘 봤나 봐요. 뭐 유능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를 이제 조계종 기획국장으로 이렇게 그 스카웃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제 조계종의 이제 그 소임을 살게 된게 2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한 2년 정도 제가 총무원 소임을 살고 나와서 이제 포교당을 하면서 이제 자승스님하고 좀 멀어졌는데, 그리고 작년 2022년 제가 종회의원으로 나가면서 자승스님의 요 근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판이 굉장히 듣기 싫었는지 조계종에서 제적, 동국대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자승 스님의 밑에 있는, 최근에는 지금 봉은사 주지인 원명 스님으로부터도 명예훼손으로 자승 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걸로 제가 고발을 당해 있습니다. 자승 스님께서 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또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승 스님의 공과 과는 무엇인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에 숭례문이 불타면서 문화재 방제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일 큰 혜택을 본 단체 중에 하나가 우리 조계종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서 2,500억 가량
2천억 정도가 세비가 들어가서 그 사찰 방제 시스템을, 예측 시스템을 구현을 했어요. 그것을 처음에 비리 문제에 대한 고발도 많았지만 어찌 됐든 그 시스템을 체계화시키고 실현화시킨 게 자승 총무원장 체계였습니다. 그게 공이었는데 그것을 과를 또 얘기하자면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망가뜨린 게 자승과 자승의 사제인 성무스님과 자승스님입니다. 사찰에 직접 방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방제 시스템이 되고 나서 이교도들에 의한 사찰 방화가 확연히 줄었어요. 그런데 스님들에 의한 방화가 갑자기 세 건이나 생겨버린 거죠. 내장사, 산막사, 그리고 이번에 칠장사. 그게 자승의 삶에 있어서 절대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될 게 국가의 세비 그리고 문화재를 방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아서 낸 세비 그리고 스님들의 그동안에 1700년간의 문화재 그리고 성보를 보호하겠다고 세웠던 원력들을 이 두 스님, 내장사까지 합하면 세 스님들에 의해서 방화에 의해서 요 근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자승의 큰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신공양이라고 울부짖고 있는 이 총무원장 이하 이 상월결사 그리고 조계종 상층부들이 진짜 혀를 깨물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종단에 그 몸을 담고 계시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이제 그 추측이 되는데요. 우선 그 총무원이 자승 전 원장의 그 죽음을 서둘러 소신공양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자살 방화 사건이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이것도 조계종단이 의도했던 바겠죠? 네, 그런 걸로 보여지고 노골적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작년 3월 18일에도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사제인 용주사 부주지를 했던 성무스님이 산막사 종무소를 불태우고 본인이 이제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방화 그리고 범인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계종에서 서둘러서 그리고 자승의 최측근으로부터 기자들한테 소신공양이라고 써달라고 강요 내지는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계종에서 그 다음날 30일 날 소신공양 자화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종교적인 프레임을 갖다가 먼저 씌워서 일반 언론에서 이제 방화 사건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가이드라인을 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한테 소신공양으로 써달라고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금 본사 주지를 하고 있는 자승의 최측근인 디스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디스님이요? 예. 그러면 그분은 사건이 경찰이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다 뭐 내막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뭔가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경찰 발표도 안 나고 조계종 공식 발표도 안 났는데 본인이 직접 기자들한테 소신공양으로 써달라고 했다라는 거는 자살임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었던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자살이길 바랬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대중 언론 그리고 공식적인 언론들의 평가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써준 언론들도 사실은 비난을 받아야죠. 그 박 기자 그 사건 당일이 아니고 사건 바로 다음 날 경찰이 발표하지 않았나요? 네, 경찰 그죠? 발표는 다음 날이었고 그죠? 그럼 그 전에 그 발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전해 듣기로 그리고 이제 그 기사를 이렇게 전해드린 이야기 기사를 비교를 해보면 11시 조금 넘어서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자승이라고 그 발견된 시신이 자승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자승의 소신공양이라고 기사가 나왔죠. 불교계 기사 중에. 그리고 한 곳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렸고 그 공식 발표를 듣고 올렸고. 좀 전에 이제 그 불교계 조계종 총무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찾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지금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를 급하게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정부에서도 또 가이드라인을 쳤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건가요? 언론에 대해서는 조계종에서 소신공양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친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더 이상 자승의 죽음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의문을 갖지 마라. 혼자 죽었다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 경찰과 그리고 소방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이번에 출동을 했잖아요. 국정원에 대해서는 용산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이 죽음은 국민들이 다 추앙해야 될 만한 영예로운 죽음이다 라는 거를 급히 이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라고 하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그 다음날 바로 추서를 했을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심어준 거죠.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줄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상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급하게 처리한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게 또뭐 급할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자체가, 경찰의 정확한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훈장을 추서했다라는 게 용산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렇죠. 저는 명확한 생각을 신호죠, 합니다. 뭐. 근데 사실 뭐 가이드라인은 유서가 제일 큰 가이드라인이었죠. 그걸 유서라고 보기에도, 만약에 다른 사건 같으면 그걸 유서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쪽지 두 장을 누가 유서라고 하겠어요. 그냥 유서인 것을, 유서를 대체할 만한 뭐그 내용물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교과서에서 자승의 공식적인 필적이다 라고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기자님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에 대한 발표는 있었는데, 필적 감정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그때 당시에 차 위에 있었던 두 장의 메모도 자승의 필적이 맞다라고 확인해 준 사람들도 조계종 관계자였고,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자승의 소신공양이 발표되기 전에도, 조계종에 의해서 발표되기 전에, 은정 인사로 보여져요. 은정 불교재단의 인사로 보여지는 자승의 지인이 자승의 숙소였던, 은정 불교문화재단의 자승의 숙소로 가서 자승이 그 전에 한번 여기를 열어보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기억을 그렇지. 해서 그때 입수한 유서들로 보여지는 메모들을 뭐 많이 가져왔나 봐요. 그중에서 몇 장만 공개를 해준 거죠. 맞아. 10장 중에 3장. 예. 그것도 웃긴 거죠. 아니, 방화, 현주 건조물 방화 사건, 그리고 문화재 방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그 당사자의 숙소를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한게 아니라 지인이 증거물을 가져와서 조계종에 줘서 조계종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형사사건으로 보면 증거 훼손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증거 인멸로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경찰의 완벽한 책임 방기인 거죠. 그리고 유서 이야기는 후반에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좀뭐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우선 그박 기자, 그 오마이티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좀 유서 내용이 어땠는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그 소개해 주면 어떨까요? 네, 그 유서가 총두번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 공개가 됐던 유서는 사고 직후에 자승 스님의 차량에서 발견된 그 메모 형태의 유서 두 장이 발견됐습니다. 한 가지는 그 칠장사의 주지 스님인 지강 스님에게 쓴 유서였고요. 뭐 이곳에서 세연을 끊게 돼서 뭐좀 민폐가 많았다. 뭐 불탄 건물은 우리 뭐 상좌들이 복원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다른 한 건은 경찰에게 쓴 유서였는데, 뭐 검시할 필요 없다.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내용의 유서였습니다. 어떤 스님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유서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에 보면, 경찰에게 내 죽음은 자살이니 조사하지 마라 그렇죠. 라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 친 거죠. 쳐준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하고 굉장히 그렇죠. 틀려지고, 그거에 걸맞게 또 조계종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예, 예. 그 지인이 발견했다고 하는 예, 예. 은정의 노스님이라고 하는 예, 예. 내지는 이제 지인 스님들 중에 노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예, 예. 제공한 그 유서의 내용에 보면 예. 상자 4명에게 예. 2억씩 해서 토구를 복원을 해라 예, 25년까지라는 예, 예.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조계종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가이드라인을 두 개를 이제 던졌습니다. 하나는 그 장소가 불탄 장소가 비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 처음에 보도는 요사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사체라는 말이 그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예, 예.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요사체라 그러면 저도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도 가서 묵을 수 있는 예. 곳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은 안가처럼 특별히 VIP들을 이 머물다 간 VIP들이 머물다 간 숙소예요. 그래서 일반인들, 일반 대중들이 일반 신도들이나 종무원들이 묵는 숙소하고는 한 100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죠. 일반 요사체는 한 한두 평 정도 되잖아요. 사실 예, 예. 조그맣잖아요. 근데 건물 하나기도 하고 아, 그리고 비전은 예,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해소국사 비라고 하는 우리 국가 보물 예, 예. 488호를 지키는 곳 그리고 그곳에 아. 그곳과 가까이 있는 곳이라 해서 비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났을 때 그 흑대리석으로 만든 그리고 예. 비석이잖아요. 해소국사의 행장을 담은 글씨들을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새각을 해놨다고 아주 예, 예, 예. 세밀한 조각들이 있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소방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거고 그래서 요사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요사체라고 예, 예. 부르고 있고 또 그 불교 운정 불교문화재단에서 발견된 예, 예. 그 메모에 보면 예. 그 상자들한테 토굴을 복원해달라고 네. 하잖아요. 토굴이라고 네. 불러도 안 돼요. 일반적인 토굴은 불교 종교행위를 하지 않는 스님들이 네. 네. 그냥 뭐 농막이나 이런 데를 좀 수리해가지고 네. 조용히 있는 수행처를 그렇죠. 토굴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중들이 같이 사는 네. 이 문화재 사찰의 정각들 네. 중에 하나를 토굴이라고 부르는 그런 네. 경우는 없습니다. 네. 조계종 스님들이 절대 사찰에 있는 건물을 자기가 쓴다고 해서 토굴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 토굴이라 그러면 개인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칠장사에 나라의 그리고 조계종의 문화재인 그 정각을 자기의 토굴로 부르는 거는 예. 그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8억을 들여서 토굴을 복원해라라고 한 것은 그 비전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른 메모를 가지고 다른 메모를 지시한 예, 예. 메모를 가지고 그렇죠. 이거로 그냥 엮었다 이런 엮어서 자승의 또 하나의 소신공양의 증거로서 아. 자살의 증거로서 지금 우겨놓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 그러니까 조계종의 어느 스님을 붙잡아서 어떤 절에 큰 절에 정각 하나를 토굴이라고 부르냐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보도도 또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만 그거를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네. 유서인 것처럼 발표를 하고 그 토굴이 비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계종은 자승의 죽음을 자화장 소신공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살로 계속 언론에 그리고 대국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의 뭐 가스라이팅이죠. 그 관련해서 네. 그 유서 관련해서 혹시 박 기자는 뭐 취재하면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좀 의아하거나 뭐 이런 점은 좀 없었나요? 일단 유서 관련해서 의아한 점들은 예. 두 개 정도가 있었는데 예. 일단 첫 번째는 유서에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지내신 스님이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상좌를 뭐 상자라고 쓰신다던가 그런 점들도 또 여러 스님들이나 아니면 이 관련 인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그
자승 스님의 차량에서 처음에 유서가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 유서를 경찰이 공개하지도 않았고 조계종이 공개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처음에. 그래서 그 유서를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게 누구인지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저는 유서를 보면서 이상 의구심을 가졌던 지점이었습니다. 저박 기자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박 기자님이 처음 이제 단독으로 그 녹취록 전문을 이렇게 그 기사를 쓰셨잖아요. 네네. 신고자에 대한 네. 신고자의 신고에 네. 대한 논현동에서 온, 근데 그게 경기 소방본부 네네. 그저 상황실에 그 녹취록만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거 못지않게 최초에 논현동에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네. 논현동에서 전화를 걸었으면 서울청에서 먼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그 내용이 칠장사에 대한 화재 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고, 그것이 이제 안성 칠장사라고 하면 경기 소방 관할이니까 그쪽으로 네.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서울 소방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그 녹취록은 왜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아, 그 자, 부분. 그 부분 답변하시기 전에 오히려 이제 그 어떤 기사였는지 아, 기사 기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네. 독자들, 그 시청자들의 좀 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소개해 주면 어떨까요? 네. 그 기사는 제가 지난 12월 1일에 썼던 뭐 자승 사망 화재 119첫 신고 서울에서 걸려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그 11월 29일 저녁에 자승 스님이 화재로 사망했기 때문에 저는 소방에 신고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그 소방 상황 그 사고 상황 개요서가 언제나 올라와요. 그런 출동을 하면. 그래서 그 개요서를 보니까 칠장사 화재 관련해서 4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다라고 적어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의원실을 통해서 좀이 신고 접수 4건을 그 요청 드렸고, 녹취록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고, 그 녹취 중 4건의 신고 중에 3건만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한 건은 이제 문의해보니까 경찰에 지원 요청 신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건이 뭐 구체적인 그 신고자들의 신고였던 건데, 일단 첫 번째 신고자는 뭐 서울 논현동에서 전화드리는 건데요, 라면서 신고를 했어요. 저는 이 지점이 좀 의아했던 부분이었는데, 왜 최초 신고가 경기 안성에 있는 칠장사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할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게 의문이죠, 사실은.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런 거죠. 뭐 자승 스님 쪽에서 뭐 죽기 직전에 그런 식으로 알려주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대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계종 측에 먼저 알렸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일단 확인된 거는 최초 신고자는 서울에 있었다 그 정도까지였습니다. 나머지 두건 같은 경우는 칠장사 내에서 신고를 했던 거죠? 네, 나머지 그죠? 두 건은 이제 한 건은 종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신고를 한 거고, 그 직원은 지금 현장에 4명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고, 세 번째 신고는 사실 그절 관계자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현장에서 그 비전이 타고 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스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그 소방. 최초 신고자의 그 제일 진짜 그 서울청에 이제 신고했던 그 내용은 왜안 나오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화재 사고가 경기도 안성에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 소방본부에 먼저 문의를 한 거고, 녹취록을 받아보니, 서울에서 신고가 걸려왔네라는 걸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서울 소방에도 받아보려고 좀 녹취록을 받아보려고 문의를 여러 군데를 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그 조계종에서 그 불교계 언론들의 이제 브리핑 내지는 이제 설명을 해줘서 나온 기사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자승이 불을 붙이고 난 후에 이쪽 저쪽에 전화를 몇 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는 영상 통화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엽기적이죠. 불 아니, 붙여놓고 영상 통화를 할 정도면은 뭐 거의
엽기적인데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여여한 모습으로 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다가 불이 붙었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와. 쪽으로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또 이것도 저는 못된 이제 그 언론 희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신고가 이쪽 저쪽에서 들어갔다라고 예예. 얘기를 해요. 예예. 그러니까 언뜻 보면 문맥상 보면은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신고를 한 것처럼 보여져요. 예예. 그런데 분명히 보면 논현동에서 간 전화만 예예. 그 통화를 듣고 자승과 통화를 한 후에 전화를 신고를 한 거지 두 건은 두 건 다 실장사에서 목격자. 신고를 한 겁니다. 예예. 왜냐하면 한 건은 재무보살이고 한 건은 예. 아마 제 생각엔 경비처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소방과 통화 내용 중에 초동 조처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소방관이 얘기할 정도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 통화는. 네. 그러면 이제 다 칠장사 관계자 내지는 칠장사에 있었던 분. 네. 그리고 칠장사에 있었던 분이 지강스님, 그다음에 재무보살, 그다음에 경비처사인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면 네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경찰 발표에 대하면 세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네. 자승관과 자승 외에 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봐서는 경비처사와 재무보살이 번갈아가면서 신고를 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조계종에서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거는 신고한 사람들이 다 자승한테 전화를 받았던 뭐 제자들이거나 네. 자승과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자승의 우상화 내지는 소신공양을 이렇게 미화하기 위해서 소신공양이라고 미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기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스님께서 이제 그 첫 번째 제보자의 예. 그 제일 초기 예. 그 제보 내용 예.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예. 그 기자한테 박 기자한테 이거 예. 여쭤봤는데 예.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예예.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면서 말 그대로 예예. 만약에 영상통화까지 했다고 한다 예예. 그러면 진짜 긴밀한 사람일 거잖아요. 예예. 그리고 그 상황을 보여줬다는 자체가 저는 그 상황을 알리고 싶었을 거다. 그러면 본인의 죽음을 알리는 건 결국에는 불까지 질렀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 텐데 그러니까 저는 죽기 싫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죽기 싫은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예. 하소연하기 위해서 전화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죽어가면서 여러 통화를 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면 중요한 얘기였다면 죽어가면서 전화를 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통화 내용이 반드시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 왜? 사람이 문화재를 불질러가면서 현주 건전물을 불질러가면서 죽은 사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최초 제보자가 그 표현이 우리 스님 예.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나의 스승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그런데 그런 표현은 추정컨대 이 불가에서 스님들끼리 그런 그러니까. 용어가 예.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조계종에서는 예. 상자 스님이 신고한 것처럼 뉘앙스를 그렇게 예.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런데 예. 그런 표현은 예. 굉장히 오랫동안 긴밀하게 이렇게 신도와 예. 스님의 용어는 아니에요. 은사 스님이라고 아. 얘기를 하든지 예, 이제 아. 상자 같으면 은사 스님이라든지 예예. 회주 스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예. 직함을 부르지 예. 우리 스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신도와 스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 예, 그것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을 때 가능하죠. 긴밀 했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예예,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스님은 아니었고 그분은 스승. 나의 스승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스승이라는 표현도 서로 잘 안 쓰시는 건가요? 스승이라는 말은 진짜 잘 안 쓰죠. 아 그렇군요. 스님이라는 말 자체에 스승님의 준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스승 그러면은 그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네. 배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는 스승이라는 말을 거의 잘 안 써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였던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 죽는 과정에서 전화를 네. 했으니까 네. 만약 영상통화를 했다 그러면 진짜
이 상황은 자기가 결단력 있는 내지는 네. 이러한 상황이라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을 네. 테니까 불을 붙여놓고 영상통화를 했어. 이건 진짜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조계종에서 지금 언론에 배포를 한 걸 보면 그 통화가 한두 통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 통화였다라고 지금 그 법보신문에는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조계종 총무원의 이제 그 녹취록 받은 뒤에 한번 문의를 했는데 네. 개인정보, 개인사이기 때문에 아.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뭐 이렇게 공식 입장을 따로 내진 않더라고요. 최초 신고와 관련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철저 수사까지 지시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좀 뭐 확보했을 수도 있겠네요. 확보했을 확보를 당연히 하겠지요. 했고 그리고 또 그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냐, 뭐 조사도 예, 예. 뭐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예, 거죠.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예, 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화 통화한 거는 녹취록에서도 발견이 됐고 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했느냐, 왜 죽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당연히 스님 왜 그러세요라고 안 물어보는 사람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불 붙였고 내가 불 붙일 거야라고 하는데 스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봤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을 했다면 그 내용이 자승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당사자도 만약에 상자였다면 아, 왜 못 밝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네. 우리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고 이러이러한 걸 부탁을 했다. 내지는 이러이러한 걸 야단을 쳤다. 네. 이러이러한 불만을 얘기를 하더라. 네. 라는 것을 왜 못 밝히겠어요? 근데 안 밝히고 있는 거는 밝힐 수 없는, 밝혀서는 곤란한 내용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조계종단이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와의 관계도 좀 긴밀했고 예. 왜 이분이 죽었을까라는 뭐 이런 좀 궁금증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31일 날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 광장이 예. 불교 광장이라고 하는 조계종의 그 밖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만한 81명 중에 많게는 77명, 예, 예. 77명, 적게는 이제 73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총무원에 밖으로 따지면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국무위원으로 부를 수 있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 모두가 참가한 자리에서 자승이 우리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된다. 아, 대선과 총선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윤석열 정부의 기독교 편향에 대한 인사들에 대한 그 갈등을 계속 고조를 시킵니다. 그게 종정스님, 예, 예. 그다음에 교구본사 주지들, 예, 예. 그리고 총무원장, 그다음에 종회의원들, 예, 예. 그다음에 중앙신도회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기독교와 카톨릭에 대한 종교 편향을 얘기를 해요. 불자들 씨가 말랐다. 장관도 하나도 없다. 대장도 하나도 없다. 라는 아. 기사들을 불교신문에서, 조계종의 기관지인 불교신문에서 장관도 대장도 불자들 씨가 말랐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쓸 정도로 아. 갈등을 고조시키다가 11월 27일 날 윤석열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다음 날 자승이 예. 갑자기 워워 하는 아 우리 대중적인 집회는 갖지 않을 거야. 그리고 논의를 해나가고 책임을 대선 때 약속했던 것을 지키게 견인해내는 것이 더 중요해 라는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많이 후퇴했군요 뒤로. 예, 네. 그 이틀 48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예, 예. 이 방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종 누구도 예, 예.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시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리고 11월 11일 날 10년 동안 대학생 전법 을 하겠다고 네. 151억을 모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네. 어떤 사람들은 191억을 모았는데 발표만 151억으로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전복기금을 많이 모았거든요. 네, 네. 돈도 모으고 사람도
전법위원들을 600명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불교 동아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네. 갑자기 자살할 이유가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네. 벌어졌고 네. 그것을 서둘러서 조계종에서는 소신공양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 불가에서 뭐 좀 들리는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는데 예, 예.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가 예, 예. 안 다루고 싶지만 예, 예. 그래도 총무원장을 예, 예. 두 번씩이나 지냈던 사람이고 예, 예. 그리고 조계종의 실세로서 방금 말씀드렸지 불교광장을 좌지우지했던 예, 예. 총재였고 불교광장의 총재였고 동국대의 9천억의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예, 예. 그것을 감시하는 기관이 건학위원회 총재였기 때문에 예, 예. 이분의 개인사는 개인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면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승의 요 며칠간에 굉장히 개인사 때문에 예, 스트레스를 예.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전원들이 좀 이렇게 예 전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거였는지 자승의 이 119 신고한 사람이 최초 신고자가 불러준 전화번호 있잖아요. 예, 예. 그 전화번호는 자승이 공식적으로 다른데 알린 폰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쓰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요 근래 한 달여간의 통화 목록들 예, 그리고 예. 통화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개인적인 그 대상자들 중에 개인적인 일들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자승이 151억이나 모은 것처럼 은정재단이라고 하는 예. 은사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조계종의 시주돈으로 형성된 재산들이 개인사로 연결돼 있는 가족들한테 가면 조계종의 손해잖아요. 삼보정제가. 예. 그러기도 하고 천억이나 되는 은정재단의 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자승이 알게 모르게 관리하던 예. 이번에도 그 전법기금을 하면서 자승이 20억을 내놨어요. 예. 그러면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통장에 있던 현금 관리의 내용들도 그리고 금고에 있었던 내용들도 우리 밖으로 유출될 게 아니라 조계종으로 귀속돼야 되기 때문에 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 개인적인 걸 말씀드렸으니까 예예. 이분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하고 동국대 건학위원회 총재 그리고 불교광장의 총재 봉은사 회주 연주암 예. 회주 그리고 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사장 뭐 명예이사장이 됐건 실질적인 이사장이 됐건 예. 직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에서도 넓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예. 그리고 대선 전간에 승려대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게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도 했고 그쪽에서는 다 뭐 1등 공신이라고 네네. 지금 얘기하고 그리고 그 후로도 네. 그리고 본인의 유발상자인 임명배를 네. 자승의 캠프에 사회의 그 소통 쪽으로도 네. 밀어넣었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있었던 사람이고 최근까지도 예. 굉장히 활발하게 만나고 있었다고 정치 인사들과 정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조계종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앞둔 그때 연간에 예. 근시일에 만났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개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는 게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 국정원이 나서서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국내 문제에 이렇게 개입해서 조사하는 것도 이례적이잖아요. 사실은. 예, 예. 용산에서의 예, 예.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예. 그러니까 용산에서 지금 국정원을 파견한 이유로 예. 혹시라도 대북 용의점이 있었나 그렇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또 이유예요, 또 그것도. 아니 뭐 그것도 참전에 0. 몇 프로 중에 퍼센테이지라고 네네. 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국정원을 파견을 하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정도로 파견을 했다면 네네. 다른 정치적인 인사들이나 다른
만났던 사람들에 네. 대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대국 영위점을 찾는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치인이라고 만났건 아니면은 고정관첩으로 만났건 아니면 파견관첩으로 해서 만났던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을 낱낱이 조사해야 되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박 기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경찰이랑 뭐 네. 접촉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경찰이 제대로 그 네.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가요? 좀 어떤가요? 일단 현장에 칠장사 화재 다음 날 갔는데 네. 폴리스 라인이 입구마다 쳐져 있어가지고 네. 들어가진 못했는데 네. 그때 특별감식팀이 꾸려져서 뭐 네. 소방, 경찰, 네. 뭐 국과수 이런 식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네.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그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 지강 주지스님과 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합동 조사, 조사 중이다, 참고인 네.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기자들한테 알렸었는데 네. 근데 그날 지강 스님께서는 그 사찰 안에 계셨거든요. 네. 사찰 안에 계시면서 뭐 오는 불자들과도 잠깐씩 이렇게 뭐 목례도 하시고 또 뭐 잠깐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도 하시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 조사 경찰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좀 많은 불자들과 기자들을 만나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대통령께서 그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경찰이 너무 좀 설렁설렁하게 경찰이 책임 방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 조계종에서 발표한 것만 예. 봐도 예, 예. 경찰이 압수수색 내지는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보이는 것들을 조계종에서 지금 입수를 하고 예, 그리고 예. 그것을 훼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 예, 거기다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조계종의 그 소신공양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예, 예. 경찰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문화재 방화 그리고 현주 건조물 방화에 대한 사건인데 예, 예. 조계종의 종교적인 소신공양이라는 종교적인 프레임을 예, 예. 경찰이 묵인하고 있던지 아니면 넘어가지 못하고 있던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의 방기 내지는 한계로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정원까지 와가지고 있으니까 경찰에서 예, 예. 국정원이 왔으면은 경찰보다는 더 위에서 상황을 컨트롤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예. 우리 그 지금까지의 전례상 그렇다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용산의 뜻이 담겨 있는 국정원의 컨트롤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용산은 뭘 감추고 싶고 뭘 컨트롤하고 싶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죠. 경찰 이제 수사에 대한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하셨는데요. 좀 정리해서 경찰은 지금 이 시각 이 순간에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된다, 무엇을 수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슨 사건이든지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만약에 네, 네. 자살이 아니라 네, 네. 자살을 강요당했거나 아니면 타살이라고 한다면 네, 네. 그리고 그것을 국정원과 경찰도 염두를 해놓고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네. 그렇다 그러면 네, 네. 이 자승의 죽음으로써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가 혐의자로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자살로 벌써 결정을 해버린 것으로 네, 보여지고 네. 그러면 자살이라고 쳐도 네, 네. 자살을 만약에 강요당했다면 네, 네. 강한 것으로도 조사를 다각도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요 근래의 자승에 대한 동선 예, 예. 그리고 만난 사람들 그리고 통화 내역들 예, 예. 그리고 통화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 예. 전혀 발표가 돼 있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자승의 그날 행적 예, 예. 적어도 어디서 기름통을 샀으며 예, 예. 어디서 기름을 넣었으며 예. 그리고 그날 아침에 나가서 어디 어디를 들렸다 어디로 들어갔으며 그 중에 누구를 만났는지에 예, 예. 대한 것 정도는 밝혀줘도 되잖아요. CCTV를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네. 그날 정도 행적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승처럼 큰 스님 대접을 받는 사람이 네. 직접 기름통을 사고 또 그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넣고를 네. 했다면 분명히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냥 공짜로 사지는 않았을 테니까 카드 내용만 봐도 어딘지 금방이 특정이 될 거고 네.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떻게 뭐 해야 한다고 산든지가 다른 사건 같으면 벌써 나왔을 건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국민들이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왜 조계종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지 경찰들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질문들을 언론에서 해야 되는데 언론에도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언론은 그냥 조계종 발표만 지금 받아 써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언론들의 질문하지 못하는 네, 네. 이 용기 없음에 네. 아, 용기 없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책임 방기죠. 언론은 언론 기자들한테 돈 주는 이유가 월급 받는 이유가 질문하라고 그렇죠. 궁금한 걸 대신 물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모르고 있는 걸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기사를 보는데 조계종에서 알려주는 것만 그냥 받아쓰기 할 거면 초등학생들한테 맡겨도 되죠. 받아쓰기만 할 것 같으면. 자승 전 원장의 그 죽음을 둘러싸고 조계종의 그 이 미래 그 걱정하는 우려하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절대 권력 상황이 사라진 조계종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자승의 연결식을 보고 예. 어떤 분이 글을 뭐라고 쓰냐면 오늘은 조계종이 혀를 깨물고 죽은 날이다. 그러니까 자승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 예. 황당하지만 그걸 소신공양이라고 종정 스님부터 총무원 관계자들 모두 원로 의원들 모두가 지금 찬탄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집단이 저도 그 조계종의 종도의 일원이지만 너무나 창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자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같은 우물에 침 뱉는 거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계종 총무원장의 발언이나 조계종 대변인의 소신공양 반응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1700년 동안 떠먹던 맑은 청정수로 떠먹던 불교에 똥을 붓는 행위입니다. 이 문화재 방제에 대한 그리고 또 현주 건조물 방화에 대한 범죄 사실을 어떻게 소신공양이라고 미화를 시킵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조계종 국보가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자기 깨달음으로 나가겠다고 방화를 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 조계종 제 상층부의 그 권승들의 그 권력 다툼은 상당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자승 전 총무원장이 그걸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게 가관이죠. 관리를 해왔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소신 공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총무원장이 그래서 더 못돼 처먹고 더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승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네. 자승을 따르던 상월결사를 자기 밑으로 두려고 자승을 찬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니네 스님을 이렇게 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너희들 다시 자승이 해주던 것처럼 해줘야 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계종이 더 개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다른 스님들은 또 다른 또 나름대로 그 권승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용주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자승의 그 처제가 네 군데에서 열렸습니다. 제사를 네 군데에서 다 나눠서 했어요. 봉은사에서 우리가 진짜 자승의 유산을 물려받을 정통성이 있는 애들이야 라고 해서 가 있는 친구들. 예. 그리고 조계사에서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용주사에서 했어요. 아... 그리고 해인사에서도 했답니다. 근데 재미난 건 해인사 주지 해일은 해인사에서도 초제가 있었는데 봉은사에 와가지고 초제를 참관을 했어요. 네.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으면 그리고 상월결사에 그 자승의 유산을 얼마나 본인도 그 거기서 차지하고 싶었으면 예, 예. 그게 지금 조계종의 현실이고 자승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권력자 자승이 사라졌다고 해서 조계종이 청정해지기까지는 앞으로
또 10만 8천 리가 남은 것 같아서 너무나 씁쓸합니다. 저는 이제 또 궁금했던 게 그 윤석열 정권과의 그 관계예요. 그 자승 전 총무원장이 뭐 지난 대선 때 불교도대회, 승려대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정권 탄생의 주역이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왜 또 아까 이제 그 스님 말씀대로 왜 또 이렇게 틀어져서 그렇게 결사적으로 뭔가 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는지도 이제 궁금하고 지금 예. 뭐 정치권을 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추천할 공천해줘야 되는 자리는 뻔한데 하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아.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당동벌이를 해서 예, 예. 자기끼리는 묶이고 남들은 척결을 해야 되니까 예. 아마 처음에는 당연스럽게 한 라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승이 작년까지 그리고 예. 올해 초까지는 자승이 추천했던 인사들이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저는 그거를 초파일 즈음, 5월 예. 즈음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때부터 불교계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그 종교 편향에 대해서 슬쩍슬쩍 그 단신인 기사들이 나왔어요. 예. 그러다가 10월 30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종교 편향에 대한 그 갈등을 정확하게 용산을 찍어서 예.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 그리고 나서 27일 날 갑자기 무마가 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27일 전까지 그 자승의 추천을 거부했던 이유 내지는 세력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시 억지로 통과가 됐다면 그것에 의한 서운함 내지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간의 알력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승이 혹시라도 죽음을 강요받았다면 예, 예. 그게 자승의 유서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발설되는 걸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면 국정원을 파견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불교계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내년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예. 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조계 종단 자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정치에 사실상 개입해서 예. 선거 결과를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예. 그 자승이 없는 그 조계 종단 내년 총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방금 그 용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예. 제 짐작입니다. 이건 예예. 짐작. 부채감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채무자. 그러니까 용산에 대해서 대선에 신세를 졌다고 한다면. 그동안 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예, 요구를, 이런 것이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채권자가 갑자기 없어진 거죠. 예. 그러면 용산은 굉장히 홀가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용산과의 그 인사나 예산이나 그리고 본인들의 추산문화 같은 청탁들을 거의 자승을 통해서 해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라인이라고 하고 근데 그 모든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비전과 함께 사라져버렸죠. 문화재 지역에 있던 건물과 함께 사라져버렸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말 그대로 차용증과 채권자가 같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 총선에서 좀 사실은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한라인이 지금 사라져버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라인이 사라지고 그 한라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 지금 합종연횡 내지는 4분 5열이 되고 있고 그것을 제일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사람이 현 조계종 총무원장 저하고 동명인 진우 스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총무원장이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초파일 때 조계사에서 총무원장이 주관하는 법회에서 법요식을 하고 밥은 봉은사에 가서 자승하고 같이 마셨잖아요. 먹기도 하고 차도 마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조문 와서 총무원장하고 차를 마셨다고 해요. 아,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라인은 조계종과의 라인은 용산과 조계종과의 라인은 총무원장의 주도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도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번에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 예예 그 결과가 좀 말해주듯이 자승 그전 총무원장의 죽음을 소신공양으로 총무원에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아주 압도적이었어요. 절대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예.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조계종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이런 스님들의 자발적인 목소리 욕구도 이제 많이 충전돼 있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90%, 93%가 예. 자승의 죽음이 그리고 예. 자승의 삶 자체가 영예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 스님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정반대로 예. 소신공양이라고 조계종 상층부 예. 에서 그리고 예예. 정치승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 얘기는 2000년대 초에 예예. 그 풀잠자리 알을 우단바라라고 우겼던 자승 그리고 종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계종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자승의 소신공양이라고 주장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조계종의 행태에 대해서 상층부의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우스갯거리로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불교를 예예. 폄훼하는 회불 행위입니다. 그거를 총무원장이 지금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조계종단이 거듭나기 예.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고 이걸 강제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조계종에서는 아직도 전두환의 국보위 시절에 체육관 선거처럼 하고 있어요. 총무원장을 뽑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그 종도들의 뜻이 93% 이상이 자승의 죽음이 소신공양이 아니면 명예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뜻과 달리 지금 총무원에서 소신공양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조계종의 상층부가 그리고 선출된 권력들이 괴리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90%에 대한 종도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그렇죠. 총무원장이 나와줘야 되고 그렇지. 종회의원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잖아요. 9대 1인데 9대 1도 안 되거든요. 9대 1을 훨씬 넘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왜곡되어 있는 그 민의들을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진우 스님께서 진실의 조각들, 자승 전 원장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등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스님의 말처럼 앞으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처럼 예. 경찰이 철저히 좀 수사하는 그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조계종이 거듭날 수 있는 예?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스님 그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죽음은 미화되지도 폄하되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12구 그리고 오송 그리고 서희초 그리고 최상병 사망까지 진상규명이 추모다. 그리고 자승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이 올바른 자승의 천도식이다. 천도제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스님 그 오늘 말씀 고마웠고요. 우리 그 박 기자도 옆에서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 기자님 덕에 녹취록 기사 때문에 그래도 사실에 조금 더 접근하게 된 것 같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그 마치기 전에 저도 홍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우 스님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하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10만 크로 표현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고생하셨는데 함께 인사드릴까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